마치기 전에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글이요. 교수님, 의처증이 망상장애이면 나중에 조현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또한 의처증 및 의부증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의처증만 있는 거하고 조현병하고는 달라요. 의처증, 의부증만 있는 거하고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뭐 심하다 해서 조현병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조현병은 사실은 부수 증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현병은 우리가 증상의 종합백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 우울장애가 있는 건 뭐, 우울증 있는 건 당연하고, 우울증, 불안증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조현병 치료 과정에서는 반드시 심한 우울증 오거든요. 자기 처지가 나중에 눈에 보이면, 생각이 들면 심한 우울증 오게 돼 있죠. 불안증은 원래부터 있는 거고, 불안장애, 대인관계, 대인공포증, 이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뭐, 흔히 공황장애, 왕왕, 동반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의부증, 의처증도 조현병에서 의부증, 의처증 동반되는 경우 아주 많아요. 의부증, 의처증도 동반이 되고, 그 이외에도, 강박장애도 흔히 왕왕 동반이 되고, 그래서 다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부증, 의처증이 있을 때 깔끔하게 의부증, 의처증만 있는 건지, 아니면 조현병에서 의부증, 의처증이 부수 증상으로 동반이 되는 건지 이거 잘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깔끔하게 그냥 의부증, 의처증만 있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조현병으로 나중에 발전한다. 제가 볼때뭐 그거는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조현 스펙트럼 장애, 조현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이제 경증부터 심한 증상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거는 스펙트럼으로 안 보고 각각 별개의 질환으로 봤는데 지금 DSM-5로 한 10년 전쯤 바뀌면서 이걸 스펙트럼 장애라 해서 망상 장애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맨 심한 거를 조현병으로 넣어놨다는 거는 정도의 차이로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해지면 조현병이 될수 있다. 고도 이제 보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뭐 10년 전쯤부터 이걸 조현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가볍고 심하고의 차이로 보기 때문에 심해지면 조현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현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심해진다 해서 조현병으로 발전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잘 구분해서 잘 봐야 된다. 깔끔하게 의부증, 의처증만 있느냐, 아니면 조현병 증상들이 있으면서 의부증, 의처증이 부수 증상으로 동반되고 있느냐, 요거 잘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 게, 주요 증상이 당사자 입장에서 살기에 가장 불편한 증상이 아니고, 단지 의사가 분류를 하기 위한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의사가 분류하기 위해서, 의사들 입장에서 진단을 내리는데 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진단을 내리는 데에서 이 증상들의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 증상이다. 의사들 입장에서 용어를 붙인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당사자들 중에는 환청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하는 당사자들이 꽤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환청 때문에 괴로운 경우도 있지만, 뭐 환청, 망상, 흔히 망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본인은 그걸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망상 때문에 괴롭다 이런 거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이런 것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자기는 그냥 자기 식으로 계속 말하니까 상대방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그런 거 와해된 행동도 뭐 그렇고 음성 증상도 그렇고 본인은 불편한 걸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당사자들 입장에서 제일 불편하고 힘든 건 흔히 보면 불안. 불안이 너무 심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내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이 마음을 진정을 못 시키겠다. 불안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다들 제일 힘들다고 호소하는 게 대인관계. 사람 대인관계가 힘들다. 사람들만 보면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서 길에를 못 나가겠다. 집 밖에를 못 나가겠다. 사람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또 당사자, 화가 나서 미치겠다. 화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당사자들 입장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흔히 사람이 제일,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다. 그 다음에 불안하다. 화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슬프다, 죽고 싶다. 요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흔히 힘든 거죠. 그러면 또더 있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수님 주요 증상에 대한 의미를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희님 말씀, 어떤 어머니께서 써주셨는데, 윤석희님이라고 우리 초대 정신장애,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 윤석희님이라고 해서, 지금은 나이가 한70 중반 정도 되셨죠, 아마. 그분 윤석희님 말씀, 본인도 음성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특히 양치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던데,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들이 양치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주 많던데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치가 힘들지요. 이게 조현병에서도 힘들고 조울증에서도 우울 기간 들어가면 양치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몸 하나 까딱하는 게 힘들다. 의욕이 없다. 기본적으로는 의욕이 없어서. 그러니까 양치가 힘들다는 말은 단지 양치만 힘든 게 아니라 몸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소리, 까딱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양치라든지 위생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안 되죠. 양치가 힘드니까 양치만 힘들겠어요. 세수하는 것도 힘들고 머리 감는 거는 더더욱 힘들고. 양치는 뭐 어쩔 수 없어 하루에 한번 정도 꾸역꾸역 한다 하더라도 머리 감는 거는 정말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건 더더욱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치가 그렇게 힘들 정도면 다른 거, 공부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뭐든지 다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음성 증상은 약이 없고 옆에서 같이 해줘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우울 증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원리는 비슷하지만 우울 증상은 일단 내버려 둬야 돼요.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거 조금 다른데 음성 증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지 혼자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처음에 나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나를 따라서 같이 산책을 하게, 세상 딴 데는 안 다니더라도 내가 다니는 곳은 같이 따라다니게,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우울 증상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다시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에너지만 다시 차오르면 지 혼자 움직여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지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최대한 가만히 내버려 줘야 되고요. 대신에 그 자기가 힘들어하는 그 감정을 호소하고 토로할 때 그거 충분히 잘 들어주고 잘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루는 방법이 아무튼 조금 다릅니다. 우울 증상은 억지로 벗어내기 나게 하려면 억지로 데리고 산책시키고 억지로 뭐 하고 억지로 뭘 하는 거를 가급적 안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저하고 다른 일반 상담자들의 차이인데, 제 경우에는 억지로 뭐를 하도록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보면은 상담실에 가거나 의사들한테 가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아침에 억지로라도 깨워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산책을 데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햇볕을 쬐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매우 매우 가벼운 우울증일 때는 그게 도움이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주 가벼운 우울증일 때. 그러니까 우울증인데 그래도 직장에라도 다닌다. 우울증인데 뭐라도 한다. 아주 가벼운 우울증일 때는. 그런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정말 심하면 하루에 20시간씩 잠만 자요. 잠자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좀 나으면 하루에 한 14시간 자요. 자고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있어요. 조금 더 나아지면 그다음 하루 종일 테레비만 본다. 아니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본다. 그 상태예요. 집 밖에 안 나가요. 좀더 나아지면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한데, 이게 우울증일 때는 무조건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기다려주고 자꾸 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 요만큼 에너지가 올라왔던 게 다시 톡 털어버리고, 요만큼 에너지 올라왔던 게톡 털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게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공격하느라고 에너지를 계속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괜찮아. 괜찮아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할 때 아니야. 괜찮아.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옆에서 끊임없이 아니야. 괜찮아 해줘야 돼. 너는 정말 괜찮은 애야. 너는 자기가, 자기 비하 발언을 할때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너는 정말 괜찮은 애야. 이렇게 말해줘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께서 오늘은 당사자인 아들과 같이 2부부터 들었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 들었다는 거네요. 많이 공감하고 많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했고, 또 다른 분께서 저는 1년 넘도록 아들의 음성 증상을 해오면서 저 생각에는 무척 노력하였으나, 그런데 아직까지 아들의 강점이 무엇이고, 아들이, 도대체 아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무리 해서 탐색을 해봐도 아무것도 전혀 알아내지 못하였으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묘한 방법이나 비법은 없을까요? 더 기다려야지 되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스로가 말을 안할땐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 구경을 많이 시켜줘야지 돼요. 사실은 세상 구경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도 아무 생각이나 아무 욕구가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없을 때에는 세상 밖으로 못 데리고 다니는데, 에너지가 좀 올라오면 그다음부터 세상 밖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세상 밖으로 데리고 다닐 때 맨날 데리고 다니던 대로만 데리고 다니면 안 되고, 자꾸 바꿔서 낯선 세상을 구경을 시켜줘야 돼요. 세상이 참 넓다. 사람들이 참 다양하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다. 먹고 사는 방법이 다양하다. 아, 즐거운 일이 참 다양하다. 많다. 세상 구경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세상을 구경을 시켜주는 이 부분이 이제 참 어려운 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직업이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사례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고 해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세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줄 텐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사례관리사라는 직종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다 애를 데리고 다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사례관리사가 있으면 부모님의 직접 애를 데리고 다니는 일에 절반 이상을 뚝 떼서 부모님께서 이게 사례관리사가 다 대신해 줄 텐데, 사례관리사가 없으니까 이게 부모님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셔야 되니까 부모님께서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이 직종이 생겨나야 되고, 이게 도입이 돼야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나아가서 정신병원, 이런 데 전부 다 의무 고용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야 부모님들이 좀 수월해지고, 부모님들이 지금의 이런 고민을 덜 하시게 되죠. 부모님께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데 또 집에 들어오면 애를 돌봐야 되고, 애를 어디 데리고 다니라니, 퇴근하고 와서 애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 안 나갈라 하는 놈을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어디 가야 좋을지, 뭐 어디에
부모님부터도 낯선 데가 어떤 데가 있는지 어떤 데를 데려가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취업하고 창업하고 창업했는 친구들 보면은 창업 박람회 갔다가 거기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창업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데리고 다녀라, 세상 구경시켜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창업 박람회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데려가셔야지 되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창업 박람회 같은 데 데려가려면 당사자가 수준이 꽤 돼야 되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한데 단계가 안 되고 수준이 안된 친구들은 거기 가면 기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사자를 도와줄 때이 등급을 알아야 돼요. 우울도 그렇고 우울해서 낫게 할때 얘를 데리고 다녀야 될 건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 거냐 이런 거 음성 증상에서도 벗어나게 할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때 당사자가 제일 밑에 등급 아주 제일 밑에 등급에 있느냐 그거보다 조금 위에 등급이냐 그거보다 좀 위에냐 좀 위에냐 좀 위에냐 좀 위에냐에 따라서 얘한테 지금 제일 적합한 활동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차이. 요거를 감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감을 잡아 하라 하니 부모님으로서는 이거 감이 안 잡히죠. 이게 원래부터 뭐 이런 감각이 있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럼 뭐 국리를 해도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있는 애한테 자꾸 이렇게 하자고 이거를 갖다 들이대니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고 또 계속해서 밑바닥 요것만 밑바닥에 요것만 계속하면 실제로 지금은 이거를 해줘야 될 애한테 계속 데리고 산책만 계속 다니고 있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고 창업 박람회 같은 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긴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심리 상담을 못 받으시는 거지만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시면 부모님들께서 심리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그럼 심리 상담자하고 의논해서 심리 상담자가 요거를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 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심리 상담을 받으십사 하지만 저도 참 답답한 게 심리 상담자들도 심리 상담이 뭔지 모르고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뭐 무조건 이거 병을 없애주는 거 병의 뿌리를 뽑는 거 이런 게 심리 상담인지 알고 맨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땠느냐 유치원 다닐 때 어땠느냐 맨날 이런 거나 물어대고 그런 거 심리 상담 아니에요. 심리 상담 조현병 조울증에 필요한 심리 상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도 닦자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한가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에서 집 밖을 지금 어디를 나가느냐. 지금 얘가 일을 한 개도 안 하고 있는데 뭘 해야지 될 거냐. 도대체 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거냐. 어떻게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될 거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삶의 목표를 잡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냐. 어떻게 앞으로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그거는 제껴놔놓고 인격 성숙이나 해야 된다는 있다고 이야기나 해서는 그런 심리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한가로운 이야기고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 뭔지를 알고 심리 상담을 해주는 조현병 조울증한테 조현병 조울증이 뭔지도 모르고 상당수의 심리 상담자들이 조현병 조울증 근처에도 안 와봐가지고 조현병 조울증이 뭔지도 모르는 심리 상담자들이 수두룩하고 조현병 조울증이 뭔지 안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삶의 관점에서 상담해 줄줄 아는 상담자들이 또 너무 드물고 삶의 관점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맨날 어린 시절 이야기만 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담자들이 있으니 이게 속이 또 깝깝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심리 상담자를 만나면 지금처럼 이런 가족이 답답한 패하는 부분, 당사자가 답답해하는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돌파구를 찾아줄 줄 아는 이게 진짜 심리 상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 상담을 받으십사,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더더욱 좋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사례관리사가 정말로 필요하고, 그래 가족이 가만히 있어도 매일처럼 사례관리사가 집에 들어와서 하루에 반나절은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 오고,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방문 진료가 필요하고 사례 관리사가 필요하고 취업 발전이 필요하고 등등 그런 시절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제가 뭐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이 강의를 하도록 하고 또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2시간 만에 못 끝내고 지금 3시간, 1시간을 더 오바를 했네요. 그래서 좀 시간이 바쁘신 분들한테는 송구스럽고요. 지금 시간이 오바가 됐지만 우리 김재은 선생이 오늘 첫 수업을 했기 때문에 김재은 선생의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선생, 네. 오늘 이제 첫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강의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셔요. 네. 그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전달을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미흡함이 좀 많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교수님께서 다 보충을 해 주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참 감사했고요. 같은 그 표현, 어떤 증상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풍성하지 않고, 그거는, 지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임상적인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첫 강의였고,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좀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양해 말씀을 좀 구할게. 이제 첫 강의, 오늘 이제 김재은 선생하고 저하고 하는 첫 강의였는데, 첫 강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간 안배에 조금 실패를 해서 이렇게 한 시간씩이나 더 하게 됐는데, 이후로 가능하면 최대한 시간을 2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아직은 이두 명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많이 오바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처음이라서 그러겠거니 하고 좀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제가 강의 교재가 없이 강의를 해왔지만,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요 교재,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쭉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주문하면 사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중에 내지는 못한 책입니다. 우리가 주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책한 권에 3만 원이고 우편료는 별도입니다. 이 책을 사실 분들은 재은심리상담센터 053-616-6666, 053-616-6666으로 연락을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때까지 혼자 하던 강의를 이렇게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강의를 시키는 이유는 제 생각에 이제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저 혼자 한다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바램으로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강의를 할수 있어야지 되고, 또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병원, 곳곳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제가 하는 이런 내용의 강의, 똑같지는 않더라도 중심 축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병만 가지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병과 삶을 함께 두고서 하는 이런 강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증상을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같이 고민해주고 또 하루하루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거를 같이 의논해 줄수 있는 이런 종류의 강의와 질의응답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제 사람을 키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은 선생을 이제 강사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3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는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덧붙여서 정말 강의를 잘하고 또 질의응답도 제가 없더라도 질의응답을 잘 해내고 그런 사람으로 김재은 선생이 컸으면 해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재은 선생만이 아니라 또 저희 센터에 김시우 부원장도 있으니까 김시우 부원장도 또 때가 되면은 또 키우기 시작해서 키워야 되고 그 이외에도 많은 저한테 이런 강의라든지 제가 하는 이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전문가든 또는 가족이든 또는 우리 당사자 출신이든 간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강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교재도 지금 이제 비록 시작이지만 아직은 정식 교재가 아니고 PPT 파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거 나중에 정식 교재로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책으로 만들고 나중에 한글 파일로 만들어내고 해서 제대로 된 책을 만들어서 시중 서점에서 판매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부터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간 이 교재를 가지고, 요 교재를 가지고 1년간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1시간 10분이라도 오버가 됐네요. 3시간 10분 강의를 했는데,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지금 못 받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내일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질의응답 시간에 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심화 모임 시간에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